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Observation에 의해서 업데이트하는 값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식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보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Weather HMM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가 그러니까 확률이죠. 타임 패스입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 쉘들의 값 변화를 나타낸 표이고 오른쪽은 이제 Observation에 의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이벤트죠. 그렇죠? 이벤트에 의한 값의 변화입니다. 두 종류로 좀 나눠져 있죠. 그렇게 해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 값이 나오는 과정을 살펴봤었는데 그런데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죠. 똑같은 과정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나오는데 이때 값을 구했을 때는 백그라운드가 비가 오거나 오지 않을 확률이 똑같았죠. 0.5, 0.5. 똑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추정치가 나왔죠. 우산을 봤다고 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우산을 봤는데 백그라운드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순 없죠. 왜냐니까 정보의 양이 더 많잖아, 이게. 그죠? 확실히 다른 정보죠. 0.5 대 0.5고 0.6271 대 0.373이니까. 따라서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인가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방법은. 자, 0.51 대 그러니까 플러스 R의 확률이 0.51 대 0.818이었으면 그냥 0.6271 때는 얼마냐는 거죠. 그럼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마이너스 R의 경우 0.51 때 0.18이었다면 0.373일 때는 이 값이 얼마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값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니까 그걸 다시 리웨이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가중치를 다시 작성해줘야 되겠죠. 가중치를 다시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도출된 두 개의 값을 합친 다음에 그것뿐의 이것, 그것뿐의 이것 이렇게 두 개를 따로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리웨이팅 과정입니다. 수식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5 대 0.818 0을 적어놓을까요? equal 좀 띄워놓을까요? 는 0.627 대 A 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플러스 R입니다. 그러면 이제 A가 1점 이렇게 나오죠. 너무 길게 나오나요? 소수점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0.5 대 뭐였나요? 0.18이죠. 0.5 대 0.182 는 0.373일 때 뭐가 나오겠느냐? 이걸 B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나온 것이 B입니다. 이걸 다시 리웨이팅 하는 방법은 두 개를 합친 다음에 그죠? A 더하기 B 분의 A 분의 A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플러스 R의 양값이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R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분의 B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1-0.883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값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리웨이팅 과정이죠. 간단하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잖아요. 그죠? 정보가 많으면은 당연히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이것은 상당히 좀 재밌는 알고리즘으로 연결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몇 페이지였던가요? 아니고 여기 나와 있죠? 보면은 용어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Weather HMM에서 보시면은 이제 rain, umbrella, rain 이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time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observation입니다. 그러니까 time과 observation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이벤트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용어 initial distribution이 p of x1입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initi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태입니다. 0.01, 0.01 축돼 있는 부분. 그죠? 그게 initial distribution입니다. 그리고 transition은 이 상태 x1에서 x2, x2에서 x3로 넘어가는 것. 시간에 의한 변화이고 그리고
이미션이라고 표현하죠. 이미션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X의 값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뭔가를 발견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 over E, T, 기본 X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Initial Distribution, Transition, Emission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